실험하기 전에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가능한 한 보안경, 실험용 고무장갑, 실험복을 착용합니다. 선생님께 실험 설명과 주의사항을 잘 듣습니다. 실험기구의 조작 및 작동은 지정된 순서대로 합니다. 긴 머리, 늘어진 옷자락 등은 묶어서 실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실험하는 동안에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을 가열할 때는 시험관이나 플라스크의 입구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뜨거운 물체를 집을 때는 내열 장갑을 끼고 집게로 집습니다. 알코올 램프를 켤 때는 불을 심지의 아랫부분으로 가져가 불을 붙이고 끌 때는 뚜껑을 옆에서부터 덮어서 끕니다. 냄새를 맡을 때는 팔 길이 정도의 거리에서 손으로 부채질하여 맡습니다. 화학물질은 절대로 맛보지 않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을 만지지 않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한 약품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수통에 버립니다. 사용한 시약이나 실험기구를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사용한 실험기구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실험대 주변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실험이 끝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실험 시 사고와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차갑고 흐르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근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큰 불이 나면 소화기로 불을 끄고 침착하게 대피하며 119에 신고합니다. 화학약품이 묻었을 때는 약품이 묻은 부위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군 후 선생님께 알립니다. 상처가 났을 때는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지혈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